찬양하기 전에 혹시 다윗 아시죠? 다윗 아시죠? 사울왕도 아시죠?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근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한 자리에서 같이 죽어요. 죽는데 사울의 손자가 살아남거든요. 그 손자 이름이 므비보셋입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릴 이 찬양의 제목이 므비보셋의 노래예요. 근데 이 므비보셋이 어땠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.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추억과 그 우정과 의리 때문에 므비보셋을 살려주고 자신의 식당에서 자신의 왕국에 다시 살기로 본인 결심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.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개예요. 강아지, 돌아다니는 개. 그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 중에 죽은 개라고 그런 가사가 있는데 므비보셋이 그랬어요. 그러니까 왕, 자기 할아버지 왕인데 다 죽었고 자기는 도망가서 전혀 상관없는 집에 가서 혼자 자기 종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. 잊혀져서 이제 자기 왕족도 아니고 이제 다윗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어요.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자기와 똑같이 왕같은 자리에 같이 자기가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.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이 왜 무슨 노래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잊혀진 하나님께서 솔직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으로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찬양하겠습니다. 왕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부르시네 왕의 식탁에서 날 부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
준비하시죠. 네. 찬양 먼저 하고. 네. 그래, 나갑시다. 네네. 찬양 준비해서.